자, 그 다음에 그 94페이지 합의호 그죠? 무슨요? 합의호, 합의호, 합의호 보면 합의호는 관계는 계약. 무슨냐? 계약. 또는 법률 규정. 그래서 법률 규정 그거 잘 낸다. 무슨 법? 신탁법. 무슨 법? 신탁법. 그지?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그 등계에서는 합유는 합유자 가벌병 하지만 뭐는 아까 지분은 등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지분은 아까 누구들끼리에서만 인정한다. 자기들끼리. 그럼 등기는 대내적입니까? 대외적입니까? 대외적 하는 거 그거 꼭 기억한다. 그지?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2번은 뭐 좀 어려운데 그치? 안 생략하고 그 가로 2번 꼭 기억한다. 가로 2번 아까 뭐 무슨 법에서 신탁법에서 수탁자가 몇인 이상? 2인 이상 수인인 신탁자에서는 뭐가 된다? 합유 그 하고 오른쪽 가서 그지 그 다음에 합유는 아까 조합이라는 뭐에서 이루어집니까? 계약. 조합이라는 뭐에서? 계약. 그래서 합유사이전 계약에 적용하여 그러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지? 무슨 규정? 임의규정이고 이런 보존행위는 무슨 자? 각자. 근데 물의 처분은 전원의 뭐? 동의. 그 다음에 합유도 지분은 어디에 미치냐면 어디에 미친다? 전체에 미치는데 전부에 대해서 지분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합유물에 대해서도 지분 가지는데 아까 지분은 아까 공유 지분이든 합유 지분이든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빨리 전체. 그렇지? 근데 3번 중요하죠. 지분의 처분도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종료하기 전까지는 뭐 없다? 분할 청구 없다. 뭐 없다? 분할 청구 없다. 그지? 자, 그 다음은 합의 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합의물을 뭐 하거나? 양도하거나. 뭐 하거나? 양도하거나 조합체가 뭐 하는 때? 해산하는 때이다. 자, 조합의 해산으로 합의 관계가 뭐 하게 되면? 종료하게 되면 합의물을 뭐 한다? 분할. 분할할 때는 무슨 물 분할? 공유물 분할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합유자의 지위는 특약이 없는 한 뭐 되지 않는다? 상속되지 않는다. 꼭 기억한다. 이거 잘 나온다. 합유 아까 뭐 없다? 합유에서는 지분 인정하지만 다시 뭐 지분 인정하지만 무슨 청구 없고 분할 청구 없고 뭐 없다? 상속 없다. 그러면 합유에서는 만약에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하노? 이름만 뺀다. 아까 이름만 빼는 건 무슨 등기? 변경 등기. 합의에서는 무조건 등기에서 무슨 등기? 변경 등기 하는 거, 그지? 그 다음, 총유. 총유. 총유는 뭐 없다? 지분 없다. 총유는 뭐 없다? 지분 없고. 근데 그, 이제 등기에서 부동산에 관해서는 누구 명의로 등기한다? 명의는 뭐? 단체 명의로. 명의는 무슨 체 명의로? 단체 명의로 하지만 대표자는 뭐만 한다? 신청만 한다. 조심해야 된다. 대표자 명의로 등기한다. 너무 OX, X. 명의는 뭐? 사단 명의로.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방가로 2번 갑니다. 밑에 2번에 방가로 1번. 보존 동그라미. 보존은 사원총의 결의 꼭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총유와 합의에서는 다시 뭐? 총유와 합의에서는 다시 총유와 합의에서는 보존은 무슨 자? 각자인데 아니 공유와 합유 공유와 합의에서는 다시 뭐 공유와 합유 다시 뭐 공유와 합의에서는 보존은 무슨 자? 각자인데 총유에서는 무슨 총의 결의? 사원총의 결의 꼭 기억한다. 관리 처분과 함께 사원총의 결의 하는 거 그 다음에 가끔씩은요, 사법시험 나오고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번 잘 내는데, 3번은 뭐냐면은, 이 교회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분열돼갖고 나갔다, 이게. 뭐 돼갖고 나갔다? 분열. 아니, 그러니까, 새로 교회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뭐가 필요하노? 돈. 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
우리가 그 있을 때 30년간 교회 다니면서 11조도 하고 감사의 현금도 하고 기타 등등 그 우리 거 여기 있으니까 우리 거 좀 나눠줘. 소송 제기했대게. 분할 청구 하니까 판사는 어떻게 판결하노? 법대로 판결하거든. 뭐대로? 법대로. 총유다. 뭐다? 총유다. 그러니까 뭐 없다. 지분 없고 무슨 청구 없고 분할 청구 없다. 기각했대, 예? 하고, 너는 다시 재산 모아서 해라. 그러면 요 기존 교회 재산은? 남아있는 잔존 교인의 총유. 되겠습니까? 무슨 청구 없고? 지분 없고, 분할 청구 없으니까, 뭐, 너끼리 나갔다, 넌 다시 해라. 남아있는 잔존 교인의 무슨 유? 총유. 분열된 경우 종종교회 재산은 주어 무슨 교회 재산은 종전교회 재산은 뭐 잔존교인의 뭐 총류로 기소한다. 예. 그러면 그거하고 또 잘 내는 게 요거 요거하고 조심해야 된다. 예. 교회가 3분의 1로 몇 분의 1로? 3분의 2 결의로 교단을 탈퇴했대. 이게. 뭐 했다? 교단을 탈퇴했다고. 교단을 무슨 퇴? 무슨 퇴? 탈퇴. 그럼 요 교회 재산은 누구 거? 탈퇴한 새로운 교회의 재산. 요거하고 구분해야 된다. 요런 교회가 몇 개? 2개. 분열돼 나간 경우는 뭐 남아있는 잔존 교인의 총류고 요거는 뭐 3분의 2 결의로 교단을 뭐 했다? 탈퇴했다. 그럼 요 교회 재산은? 탈퇴한 새로운 교회의 재산. 이렇게 하는 게. 무슨 퇴? 탈퇴한 새로운 교회의 재산. 요거하고 다르다. 요건 교회가 몇 개? 요거는 몇 개? 한 개인데 몇 분의 1로 탈퇴했다? 3분의 1 교단을 탈퇴했을 때는 탈퇴한 새로운 교회의 무슨 류? 총류. 다르대, 그지? 항상 그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 구분 안 하면 선생님이 헷갈려요. 막 이러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아까 취득쇼 했는데 됐습니까? 매수를 제의했다. 뭐를 제의했다? 매수를 제외했거나 점유상실해도 시효 이거 포기로 보지 않는다. 근데 아까 뭐 딱 취득시효 하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당하면서 점유자한테 돈 주고 합의했단 말이지. 합의하니까 점유자가 뭐 상대방이 소유를 뭐 하면서 인정하면서 소재기한 걸 뭐 했다? 취하하면은 시효 이거 뭐로 본다? 포기로 본다. 구분해야 돼. 항상 그런 것 두 개.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밑에는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 자 지상권 갑니다. 무슨 권 갑니까? 지상권. 그럼 이건 지상권에서는 뭘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냐면은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여러분 그 보니까 뭐 일반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빌려 가지고 우리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그치? 토지를 빌려 가지고 여기에다가 뭐를 지을 수 있다? 지상물, 그지? 그러면 자 그다음부터는 어리 만약에 무슨 권을 취득했다?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럼 토지를 누구만이 쓸 수 있노? 빨리 지상권. 그러면 원래는 무슨 지날에서는 오리지날에서는 다시 무슨 지날에서는 오리지날에는 설정 당시에 무슨 물이 없다? 지상물이 없지. 그지? 그러면 이제 어리 만약에 지상물을 설치했다. 그럼 어른 지상물 소유자면서 어른 무슨 물? 지상물 소유자면서 무슨 권자? 지상권자지.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럼 다시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부터는 소유자든 제3자든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토지를 쓴다 못 쓴다? 못 쓰지. 그러면 지상권자 동의 얻어가지고 병이 건물을 지었단 말이지. 누가 건물을 지었다? 병. 그러면 지상물 소유자는 누구? 빨리 병. 지상권자는 누구? 을. 그래서 지상권자와 지상물 소유자는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다시,
자, 1번 지상권 전부,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럼 그 이후에 지금 이 지상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등기부고? 토지 등기부지. 그럼 이건 누구만 쓸 수 있노? 빨리. 지상권자. 그럼 그 이후에 저당권은 쭉쭉쭉 올 수 있어도 무슨 물건은 못 온다? 빨리. 용의 물건. 그렇지. 어우, 잘하네. 잘 배웠다, 이제. 무슨 물건? 용의 물건. 용의권. 그지? 용의권 몇 개? 네 개. 어느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토지 임차권. 꼭 기억한다. 요거. 꼭 기억하고, 그지? 요거 기본적인 거 확실히 돼야 되는 게.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또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 그 다음에, 그럼 저당권은 등기만 해놓는 것이 소유권 제한하는 기능은 없거든. 그래서 소유자는 무슨 없게? 자유롭게 건물 지을 수 있다, 그지? 그럼 채무자가 못 갚았다,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남인 건물 뭐 철거할 수 있다더라도, 자,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데, 그 이후에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나중에 채무자 못 갚았을 때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하면 토지 가격은 무슨 값? 똥값.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은 철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럼 나중에 저당권자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하면서, 됐습니까? 저당권자가 소유자나 제3자가 토지를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1번, 값 저당권, 2번, 갑이 무슨 권? 지상권 설정하자, 말이지. 무슨 권? 지상권을 설정해 놓는다, 말이지. 무슨 권을? 지상권. 그럼 이 지상권을 설정하면, 그다음부터는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토지 소유자든 제3자든 토지를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럼 이런 거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담보적 지상권이란다, 예? 무슨 권자가? 저당권자가 토지를 뭐 소유자든 제3자든 토지 사용 못하게 하는 거. 이걸 무슨적 지상권이란다? 담보적. 그럼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돈 갚아가지고 저당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 지상권도 무슨 게 함께 소. 이걸 무슨적 지상권이란 말 쓴다? 담보적. 굉장히 짱짱짱. 금방 뭐래노? 짱짱짱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 그죠? 챙겨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만약에 여기에서는 그죠? 만약에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다만, 지상권을 취득하면은 지상권은 누구를 보호하느냐 하면은 지상권자를 보호한다, 이게? 누구를 보호한다, 빨리? 지상권자를 보호하는데, 됐습니까? 누구를 보호하는데? 지상권자를 보호하는데, 자, 그러면 만약에 지상권을 한번 설정하면은 기간 30년, 15년, 5년보다 짧게 못하고 이상. 무슨 상? 이상. 그럼 영구 무한의 지상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경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하면 몇 년? 30년.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몇 년? 30년. 기타 건물 몇 년? 15년. 공작물 몇 년? 5년 이상. 그거보다 짧게 했을 때는 계약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고 기간만 몇 년? 30년, 15년, 5년 되겠습니까? 예, 그거.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갔냐면 100페이지로 간다. 자, 100페이지로 가는데,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 찾습니까? 예. 최단기간 280조 1항은 강행규정으로 그 설정이 이 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할 땐 존속기간은 아까 계약은 그대로 뭐하고, 유효하고 기간만 뭐, 최단기간 30년, 15년, 5년. 그 다음에 만약에 기간을 약정하지 않아도, 계약은 뭐하다? 유효. 하고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최단 기간 몇 년? 30년, 15년, 5년. 그럼 설정 당시에 무슨 당시에? 설정 당시에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몇 년? 15년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그거 기억하고 그죠? 3번. 그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최단 기간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최장 기간은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101페이지 계약갱신과 지상물 매수 갑니다. 101페이지 무슨 물 매수? 지상물 매수와 계약갱신과 지상물 매수인데, 자, 요거 중요하지, 그지? 선생 강조하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죠, 갑토지의 을이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됐습니까? 기간이 만료하고 무슨 전? 무슨 전? 현존. 자, 만료하고 현존하면은 특징. 특징. 비워줄 수 없다. 뭘 수 없다? 비워줄 수 없다. 이게. 비워줄 수 없다. 이게. 땅, 왜? 땅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비워줄 수 없는 거를 이제 우리 책에서는 뭐냐면은 자본을 투하했다. 이렇게 한다. 예. 뭐를 투하? 자본. 누가? 지상권자가 토지에 자본을 투하했다. 이게. 무슨 권자가? 지상권자가 토지.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럼 지상권자 계속 사용하고 싶다.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청구권? 계약 갱신 청구권.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고 이건 말 그대로 무슨 권? 청구권. 그러면 청구권하고 형성권하고 다른 게 만약에 형성권 같으면 계약 갱신 청구 즉시 바로 어떻게 한다? 갱신. 근데 이건 무슨 권이기 때문에 청구권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갱신할 수도 있고 갱신을 뭐 거절. 거절하면은 뭐 하세요? 사세요. 하는 무슨 물 매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돼. 근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 사세요 하면 무조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매매 계약 성립하고, 그러면 매매 계약은 무조건 법률상 가격은 당사자 뭐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지상권자는 지상물 수거해 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지상물 수거하면 또 설정자는 파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 지상물 매수는 특히 무슨 건에서는, 물건에서는 두 개. 사세요, 파세요, 다 있대. 무슨 세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토지를 장기간 빌려가지고 을이 무슨 차 해가지고 임대차.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노? 요거를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다시 계속 읊어라.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다시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다시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이거는 토지를 장기간 건물 지었단 말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다. 기간이 만료하고 무슨 존? 현존 하면은 됐습니까? 똑같아. 비워줄 수 없고. 그러면 임차인이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무슨 청구권이 있고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고 됐습니까? 말 그대로 청구 똑같다. 거절하면은 뭐 하세요? 사세요 하는 무슨 물 매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되게. 근데 이것도 형성권인데 됐습니까? 형성권인데 근데 요거는 채권일 때는 요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지. 채권일 때는 몇 개만 있냐면은 한 개만 있대게. 몇 개만 있다? 한 개만 있대게. 이거 요게 이제 다르다. 무슨 세만 있다? 사세요. 그러면 임차인이 수거하면 임대인이 무슨 세요? 없다. 파세요는 없다. 그거 기억한다. 그 다음에 또 요 지상물 매수는 어떻다? 까다롭지 않다. 뭐하지 않다? 까다로운. 그러면 요 소유자 동의 매수와 관계없이 또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와 관계없이 무허가 지상물이라도 사세요 할 수 있고 경제적 가치와 관계없이. 지금 됐습니까? 요거 하고 요거는 무슨 건이고 빨리 지상권. 요거는 뭐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근데 요거하고 이제 구분되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전세권. 무슨 건? 전세권. 전세권은 물건이잖아요. 그냥. 그럼 전세권은 자, 기간이 만료했을 때 종료했을 때 요 전세권자는 됐습니까? 전세권자는 요런 계약 갱신 청구권이 없다. 요런 계약 갱신 청구권이 없고 갱신하되 뭐로? 합의로 갱신. 그지? 뭐로 갱신? 합의로 갱신할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는 무슨 물매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되게. 무슨 물매수 청구권이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무슨 건? 빨리 형성권이지. 형성권인데 요거는 어떻다? 까다롭다. 이게 까다롭다. 첫째 소유자 동의 또는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면서 두 번째 무슨 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경제적 가치를 그렇지, 경제 가치를 무슨가 증가한 경우라야. 지금 됐습니까? 하고 여기도 또 전세권자가 떼가면은 설정자는 뭐 하세요? 파세요. 요렇게 물건일 때는 몇 개 있다? 몇 개? 두 개. 이게 됐습니까? 자, 근데 요거 임대차. 요거는 아까 뭘 했노? 요거 아까 임대차 대라. 처음부터 끝까지 대라. 그런 거 확실히 외워놔야 되네.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고. 이건 잘 봐라.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금방 뭐래 너? 그렇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이거는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무슨 임대차? 토지임대차고. 그럼 그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상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임대차고. 간단하게 요거는 건물을 빌린 거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건물을 빌린 거지. 그럼 요것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고 똑같다. 계약갱신 없고 여기는 무슨 물매수? 부속물 매수인데 똑같단 말이지. 이게 사세요 하면 사야 된다, 형성권. 근데, 요거는 뭐, 동의, 매수, 독립성 있고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증가인데, 여기는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 몇 개만 있다? 한 개. 무슨 세요? 사세요. 지금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짱짱짱. 이거, 이게. 이거. 여기는 지상물 매수, 계약갱신과 지상물 매수, 여기는 계약갱신, 지상물 매수가 아니고, 여기는 오직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그렇지. 부속물 매수는 어떻다? 까다롭다. 지상물 매수는 까다롭지 않다. 오케이. 뭐 가는 거지. 자, 갑니다. 101페이지. 계약갱신과 지상물 매수. 1번 핵심 단어. 만료로 소멸하고 무슨 전, 현존. 그 다음 계약갱신을 청구했을 때 계약갱신 청구는 말 그대로 무슨 건? 청구권. 말 그대로 무슨 건? 청구권. 할 때 설정자는 이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무슨 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청구권. 이 경우 지상권자는 상당 가격으로 사세요 청구할 수 있고 설정자는 이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없다. 사세요 하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상당 가격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설정자는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없다다. 자, 그래서 이런 계약갱신과 지상물 굉장히 잘 나오죠. 이건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러나 무슨 반? 위반. 위반하면 모든 권리를 박탈합니다. 치료 체납을 이유로 소멸을 청구한 경우와 소멸 청구한 경우는 지상권자에게 매수 청구권 인정하지 않고 임대차에서도 무슨 반, 위반. 임대차에서는 위반을 무슨 불이행이란 말 쓰노? 채무불이행. 하면은 이런 뭐 지상물, 부속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2번, 3번은 까다롭지 않다. 뭐 하지 않다? 까다롭지 않다. 지상 건물의 객관적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거나 설정자에게 토지, 뭐 설정자의 토지 소유자에게 별 소용이 없어도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무허가 지상물이라도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무허가 바뀌었다?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행사 당시의 토지 소유자. 무슨 소유자? 행사 당시의 토지 소유자. 무슨 소유자? 신소유자에게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동시행. 무슨 이행? 동시행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5번 지상권의 처분인데, 무슨 권의 처분? 지상권의 처분인데, 지상권은 뭐 할 수 있고? 양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양도 할 수 있고. 존속기간 내에 토지를 뭐 할 수 있다? 임대. 그럼 요거, 지상권의 처분은 절대적이다. 줄 땡겨서 무슨 적이다? 절대적이다. 뭐 할 수 없다? 금지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나머지 여러분 뭐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걸 가지고 문제 안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치료 가는데 여러분 자
요 지상권에서는 이런 지상권에서는 치료를 뭐 하지 않는다? 요소로 하지 않는다, 예? 네, 지상권에서는 치료를 뭐 하지 않는다? 요소로 하지 않는다, 예? 치료를 뭐로 하지 않는다? 요소로 하지 않는다. 그럼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뭐, 일반적으로 치료가 있지만 뭐로도, 무상으로도 가능하다는 거하고 무슨 또 별도의 채권이다, 예? 무슨 또 별도의 뭐, 무슨 건? 채권. 그럼 이 말은 만약에 그럼 치료가 있는 경우에는 됐습니까? 치료가 있다. 그럼 대항하려면 뭐 해야지? 등기. 그럼 만약에 치료가 있어도 등기 안 했다.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치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등기하면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치료를 몇 년 연체 하면 위반? 2년.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현재 당사자 명의로 2년 연체해야 되는데, 예?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또, 갑 어린데, 그럼 만약 치료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그럼 지금 어리 지금 3년 연체했는데, 갑이 2년 되는 째에 빨리 소멸시켜야 되는데, 안 하고 병에게 팔았다. 해갖고 지금 현재 병은 몇 년? 1년. 하면 무슨 빤이 아니다? 윗빤이 아니다. 어? 그래서, 변경됐다. 금방 말해놓? 변경됐다. 도합 2년, OX, X. 현재 당사자 명의로 몇 년? 2년. 변경됐다. 도합 2년 하면 OX, X. 그지? 그런 거 기억한다. 치료. 자, 그럼 갑니다. 치료의 그 약정. 치료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므로 치료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무상의 지상권이다. 그러나 치료 지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치료는 당사와 협의로 정하고 약정을 뭐한 경우? 등기한 경우에. 뭐 해야? 등기해야 지상권이 이전하면 치료 지급으로도 이에 수반하여 당연히 이전하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 양수인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대항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로 바꿀 수 있노? 주장이지,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지상권은 기간이 장기간이잖아요. 30년 15년 장기간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올려주세요 깎아주세요 할 수 있대게. 올려주세요 깎아주세요 무조건 올려주든지 깎아줘야 된다. 다시 뭐 올려주든지 깎아줘야 됩니다. 다시 뭐 올려주든지 깎아줘야 된다. 근데 못 올려줘야 안 된다. 근데 금액은 다툴 수 있대게. 뭐는 다툴 수 있다? 금액. 올려주세요 못 올려줘야 안 되고 좋다 나는 1억만 올려줄게 금액 다툴. 그럼 금액은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정해주세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치료 증감 청구권은 무슨 건? 형성권이면서 강행 규정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편면적 강행 규정이고 치료 증감 청구권은 그러면 여기서 올려주세요 깎아주세요 하면 올려주니 깎아줘야 되는데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말은 깎을 수 없다는 약정하면 무효 뭐 할 수 없다는 약정하면 무효 깎을 수 없다는 근데 올릴 수 없다는 약정은 그대로 마다 효다 이거 항상 그럼 만약에 이게 올려주세요 깎아주세요 하면 올려주니 깎아줘야 되잖아요 예? 하고 금액은 아까 다툴 수 있다 했잖아요 그지? 그럼 금액이 만약에 합의가 안 됐다 그럼 만약에 소송 제기하잖아요 그럼 판결이 확정됐다 언제부터 올려주노? 항상 여러분은 돈 소송 그렇게 한다 철생한테 철생 특허 돈 소 다시 뭐? 돈 소 확정됐다 언제부터? 확정시부터 절대로 없다. 와, 확정시부터 주면은 항상 돈 주는 사람 어떻게? 질질. 질질.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는 것처럼 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게 아니고 론스타 이런 것처럼 됐습니까? 막 1000억씩, 2000억씩 이렇게 되면은 한 2, 3년만 끌어버리면 이자만 해도 몇백억이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경우는 확정된 때부터 없다 하면은 확정되면 언제 항상 소제기 시부터 뭐를 붙여서 이자 여러분 옛날에는 소송총칙법 2할 4푼 24%였거든 요즘은 지금 내려갖고 15 확실히 제가 모르겠는데 15%인가 그렇다만이 몇 퍼센트? 15% 이자 붙여서 지금까지 그래서 뭐 할 것 같으면은 질 것 같으면 빨리 손들어라 끝까지 질질 끌면은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지 뭐까지 붙이니까 이자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 소송 돈 확정됐다, 항상 언제? 빨리 소 제기시부터, 다른 말로 말 바꾸는 거 잘했는데, 재판 청구시부터, 제소시부터, 재판 청구시부터, 그 다음 또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 같은 말이다, 부터 뭐를 붙여서 이자 소송 중지마. 그래서 그거 가로 2번 굉장히 중요하다. 잘 나온다. 무슨 청구시? 재판 청구시로 뭐 해서? 소급해서. 확정된 때부터 있다 없다? 없다. 확정된 때부터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진료 체납 효과 몇 년 연체하면 위반? 2년. 한 모든 권리 박탈 안 됐대, 그지? 그 다음 만약에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는 양수인 명의로 몇 년 연체? 2년. 도합이 2년이 아니고 현재 맨 마지막 당사자 명의로 몇 년? 2년.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토지 소유자가 가등기를 격려한, 토지를 매수한 자가 가등기하고 그 토지의 건물을 축제하는 가등기 명의자로 지상권, 이것도 무슨적 지상권? 담보적 지상권이란다. 무슨적 지상권? 담보적 지상권. 가등기 해놓고 토지 소유자가 건물 못 짓게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무슨 건 등겨놨다? 지상권. 가등기 명의자 이름으로. 되겠습니까? 예, 고등 기억하고. 그 다음 지상권의 소멸을 해볼까? 그 다음에 아까 그 뭐, 기간이 끝났을 때 원상으로 해봐야지만, 오른쪽, 토지 소유자가 뭐 하세요? 파세요. 무슨 세요? 파세요.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아까 사세요, 파세요. 몇 개 있댔다? 두 개. 그지? 그 다음 지상권자는, 그럼 여러분 지상권자는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노? 직접 사용.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다시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하니까 기본적인 건 누가 부담한다? 지상권자. 그래서 필요비는 없고 무슨 비? 유익비. 그 다음에 기간 됐습니까? 기간, 효력, 소멸. 다시 뭐? 기간, 효력, 소멸. 전부 다 누구를 위한다? 지상권자. 표면적 강행규정. 누구한테 불리하면 무효? 지상권자에게 불리하면 무효.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택에서도 누구한테 불리하면 무효고? 임차인. 법에 규정이 있는 거 외에,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누구를 약자로 보냐면, 누구를 약자로 본다? 지상권자.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럼 갑니다. 무슨 지상권으로 갑니까? 법정 지상권으로 갑니다. 96페이지. 자, 여러분 좋다. 그럼 좋다. 일반 지상권은 원래 오리지널 설정 당시에 뭐가 없다? 원칙. 건물이 없다, 이게. 뭐만 있고? 토지만 있고, 토지를 사용해서 지상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 계약하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 지상권자, 그지? 그럼 그다음에 또, 그럼 그런 경우는 최단기간 제한이 있고, 무슨 기간? 최단기간 아까 30년, 15년 이상. 그 다음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한다. 이건 무슨 말이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한다. 그럼 토지 임대차를, 아까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무슨 권으로 바꾸는 경우에? 지상권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한다. 이렇게 하지. 뭐가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 그럼 무슨 임대차를? 토지 임대차를 지상권으로 바꾸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최단기간 제한받지 않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꼭 기억한다. 시험 문제 몇 번, 한 3, 4년 전에도 나왔다. 됐습니까? 무슨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상물이 없는 상태에서 최단기간 제한이 있고, 근데 무슨 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하는 경우는 최단기간 제한 받지 않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무수롭게 자유. 또 자유롭게 하는 거. 여러분 토지 빌려가지고 건물 지으면 무슨 건이고? 지상권이지. 맞습니까? 그럼 토지 빌려가지고 묘, 그것도 지상권이지. 그걸 일명 무슨 기지권? 우리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을 특수지상권이란다. 이게. 그럼 특수지상권, 분묘기지권도 최단기간 제한받지 않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럼 자, 그럼 지상권,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오리지널 지상권은 최단기간 제한 몇 년? 30년, 15년, 5년.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하거나, 다시 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지상권 설정하거나, 무슨 기지권은? 분묘기지권은 최단기간 제한받지 않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거 기억하고 그지? 자 그러면 법정지상권 들어갑니다. 법정지상권은 여러분 일반지상권 오리지널은 다시 무슨 지날은? 오리지널은 설정 당시에 뭐가 없다 빨리? 건물이 없지. 근데 법정지상권은 거꾸로 건물이 있다. 다시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 다시 뭐가 있다? 건물이 있다. 건물이 있고 소유자도 뭐 했다가? 동일했다가 달라졌을 때 건물을 뭐하지 않기 위해서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한다. 이게 뭐하지 않기 위해서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소유자가 뭐했다가 동일화했다가 세 번째 달라졌을 때 건물은 뭐하지 않기 위해서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 법정지상권 인정하는데 자 그럼 좋다. 민법에서 법정지상권은 몇 개 있냐면 세 개. 몇 개? 세 개.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올. 행거. 만 확실히 하면은 몇 개 맞추노? 다섯 개. 몇 개? 다섯 개. 공동소유, 취득쇼, 상린관계, 지상권. 네 개, 그지? 꼭. 많이 할 필요 없다. 여러분이 그죠? 딱 공부할 때 60점 받고 70점 받고 싶잖아요. 그럼 지금은 항상 다음에 모의고사 칠 때 몇 점만 딱 받으면 무조건 50점만 넘기면 된다. 이 중에. 몇 점? 50점. 그럼 50점 넘기는데 그냥 공부 안 하고 하면 35점, 30점 이래 받거든. 왜냐면 여러분 기본 실력이 30점. 기본 실력이 몇 점? 30점. 그러면 몇 점을 확실하게 해야 50점 넘어가노? 20점. 그러면 20점 하면 딱 민법 8시간 중에 몇 번만? 두 개만. 그럼 오늘 한 거 무슨 소유? 공동소유, 취득쇼, 그 다음 상린관계, 그 다음 무슨 건? 지상권. 다음 주에 거 하면은 바로 20점 되거든. 한 두 개 것만.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은 또 쉽거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쉬운 게 뭐가 쉽냐면 그 물건이 쉽고 그 다음에 계약법이고 등기 그러니까 총칙이 어렵다. 총칙은 쉬운 것처럼 해도 총칙이 어렵다고. 그럼 총칙은 뭐 하냐면은 103, 104 둘 중에 한 개 꼭 나오거든. 몇 조? 103, 104 그 다음 뭐 의사표시 대리만 하고 무효취소 부과는 그냥 놔놓는 거지. 무효취소 부과는 이제 수업시간에 할 때만 듣고 여러분 공부할 때는 뭐 한다 빨리? 103, 104, 그 다음 뭐, 빨리, 의사표시 대리. 그거 이제 하고 총칙땡. 물건은, 뭐 하면 되노? 빨리, 점유권. 무슨 건? 점유권, 소유권, 그 다음 그것만 하는 거지. 그거 할 때 이제, 일단은 오늘 한 거, 무슨 건? 소유권, 지상권, 볼건 치고, 다음 주에 할 거 딱 볼건 치고, 그 다음 계약법 할 때, 한 번씩 그렇게 하고 범위를 줄이라. 공부할 때 만약에 모의고사 치면 이번에 모의고사 치면 난 물건만 공부하고 한번 쳐볼래. 뭐만? 물건. 그 다음 총칙 계약은 그냥 실력으로 그냥 기본 실력으로 맞추고 무슨 계약은? 총칙 계약은 기본 실력으로 맞추고 이번에 뭐 한 거? 물건 내가 공부했다. 그럼 물건은 만약에 물건 14개 나오는데 그러면 한 10개를 맞추는 거야. 물건을 몇 개? 10개. 하고 총칙 계약은 그냥 내 실력으로 내 기본 실력으로 그러면 바로 50점 넘어간다. 그래갖고 한 번 더 다음에 할 때는 몇 점 넘어간다? 60점 넘어간다 되거든. 막 80점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일단은 무슨 격 해야지? 그렇지. 합격해야지. 그래서 60점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냐면 전략이 필요하다. 이게 꽤 막 해갖고 그냥 대책 없이 막 총칙 다 하지만 범위를 줄여라 지금. 그럼 여러분 공법도 마찬가지거든. 공법도 제일 중요한 게 뭐 국회법이잖아요. 국회법 일단 내가 하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 실력으로. 국회법 하면 30%잖아 이게.
국회법 하면 별로 한 12개 정도 나오잖아, 그게. 그게 10개 맞추는 게 뭐, 다른 거는 그냥 기본 실력으로 수업 들은 걸로 하고, 일단 내가 공부한 거는 몇 개? 적어도 한 80% 맞추는 게 공부한 거는. 그 대신 공부하는 범위를 어떻게 한다? 뭐 한다? 줄인다, 그렇지. 왜냐면 내가 하다 보니까 내 머리가 이게 막 이렇게 옛날 학생 같으면 다 해도 되는데, 어른이다 보니까 이 머리에 기억에 한계가 있다, 이게. 오늘 민법하면 내 학개론 다 까먹고, 내일 학개론 하면 민법 다 까먹고, 이렇거든, 우리 머리가. 맞잖아요. 그러다가 공법까지 하면 민법 학개론 다 까먹고, 한계도 없는 거지, 뭐. 아,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왜냐면, 그걸 너무 많이 하니까 범위를 한 점 딱 해가지고, 응? 학계 가려고 그런 식으로 딱 하고, 달라들면은, 딱 해갖고 몇 점? 한 63점 받고 합격하면 되거든. 60점 받고 합격이 1등인데 60점 하면 한 달 동안 완전 피를 말려거든. 그래서 몇 점에 합격한다? 63점에. 진짜. 응. 응? 가고 또 문제풀이도 하고 하잖아요. 하면. 자, 그럼 법정지상권은 아까 몇 개 있다, 빨리? 여러분, 법정지상 요건 대라, 빨리. 법정지상권 요건 대라. 법정지상권 요건 대라.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1. 그런 거 외워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 토지 건물 있고. 2. 소유자가 뭐 했다가 동일했다가. 3. 뭐 했을 때? 달라졌을 때. 그렇지. 달라졌을 때 건물을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무조건 건물도 있고 소유자가 뭐 했다가 동일했다가. 그렇지? 자, 그러면 좋다. 여기에 민법 몇 개 있냐면 305조, 366조 관습법. 자, 들어갑니다. 잘 봐라, 이게. 안 어렵다, 이게. 꼭 내거든. 하고 어렵잖아요. 꼭 나오는데 어렵잖아요. 그게 훨씬 더 점수 맞기 쉽다. 왜냐면 선생이 무조건 가르쳐주거든. 안 가면 그냥 오히려 여러분 시험 쳐보면 어려운 걸 여러분 쉽게 맞추고, 쉬운 걸 어렵게. 왜냐면 어려운 거는 선생님이 무조건 이거 나오면 이거 해라 하면 그거 거의 나온다고. 그러면 305조는 전세권 설정, 366조는 저당권 설정, 그 외에 뭐 관습법이거든. 그럼 요거 잘 봐라. 토지값, 건물도값. 1. 동일. 1. 뭐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헷갈릴 때는 뭐 해야 되노? 그렇지. 아, 추합격. 괜찮지. 헷갈릴 때는 순서. 헷갈 한꺼번에 하지만 자꾸만. 여러분 아 이게 뭐 무조건 한꺼번에 하냐면, 헷갈릴 때는 시계 분해하듯이 찬찬찬. 여러분 어떨 때는 여러분 집에서 뭘 하더라도 아 이게 뭐 혹시나 하잖아요. 뭐 분해할 때 혹시나 내가 기억 못할 것 같다 그럼 하얀 종이 넣어놓고 딱 놔놓잖아요. 하고 끝에 조립할 때는 거꾸로 하잖아요. 맞잖아요. 어?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복잡할 때는 빨리 아 이게 순서 자르자 하고, 집에서 또 공부할 때 아, 공부는 해야 되는데 많잖아요. 항상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 모의고사 만드세요 하잖아요. 40개 한꺼번에 40개 못 만듭니다. 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오늘 3개 딱 만들고 내일 3개 한 일주일 전에 이야기해 주거든. 그러면 오늘 3개 그러면 벌써 몇 개고? 6개 했잖아요. 그럼 다음 3개 한 20, 10몇 개만 가면 하루 만에 다 되는데, 오늘 40개 만든다 훅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럴 때는 항상 오늘 한 5개 내일 5개 하고 하면 며칠 하잖아. 그러면 한 20개만 만들어 딱 벌써 하면 이제 20개 남았잖아. 그러면 이제 뭐 내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오늘 20개 금방 만들어지거든. 근데 오늘 40개 만든다 그러면 미쳐버립니다. 그럴 때는 항상 여러분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조금씩 무슨씩?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 힘드는 것을 극복하면 힘들수록, 힘든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슨 식? 내가 할 수 있는 것 조금씩 하면 그게 힘들어지는 게 훨씬, 그냥 힘들다 걱정만 한다고 해서 힘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무슨 식? 내가 할 수 있는 것 조금씩. 됐습니까? 항상 누구든지 위기가 오거든. 위기가 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되노? 성실하면 된다. 아, 내가 힘들잖아요. 힘들 때 내가 조금 더 뭐 해야 되겠구나.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이런데. 아이들한테도 근데 공부 못한다, 이게.
공부 못해도 잘 살 수 있다. 대신에 뭐 해라? 성실해라. 그렇지. 성실하고 어른들 하면 인사 잘하고 그걸 통해 갖고 공부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 이게. 그걸 가르쳐주는 게 부모다 이게. 공부가 딱 봐갖고 안 되는 안 돼. 막 공부해라 그러면 아이들은 아이대로 미치고 나는 나대로 미치거든. 대신에 뭐 해라? 부지런히 해라 이게. 조금 더 움직이고. 공부도 마찬가지다. 내가 봐가지고 아 꼭 합격해야 되는데 너무 불안하다 그럴 때 매일 조금씩 조금씩 안 가고 몇 개만 아까 만약에 외워야 될 게 10개 있다 10개 다 외우지 말고 3개만 외워라. 오늘 3개 내일 3개 한 6개만 외워도 그 6개만 가지고도 문제가 풀린다 때로는.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자 1 동일 1 동일 2 건물의 전세권 설정 후 3 달라졌을 때 그럼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라잖아요. 그지? 그럼 1 다시 뭐 동일 2 전세권 설정 후 3 뭐 했을 때 달라졌을 때 토지만을 병에게 팔았을 때 건물 소유자 갑은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그럼 이럴 때 법정 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무조건 건물 소유자. 기본 규칙. 법정 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뭐? 건물 소유자. 법정 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뭐? 건물 소유자. 법정 지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뭐? 건물 소유자인데 됐습니까? 근데 그럼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전세권 설정자지.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인데 됐습니까? 전세권 무슨 자인데? 설정자인데.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인데 근데 305조는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하면 전세권자를 위해서. 그럼 만약에 1 동일한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된 상태에서 달라졌기 때문에 법정상권을 인정하는데 만약에 전세권이 뭐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토지만을 사면서 건물은 뭐 했을 것이다? 철거해서. 그래서 305조 법정상권자는 누구를 위해서 인정하느냐 하면 전세권자를 위해서 인정한다. 예? 누구를 위해서 인정한다? 빨리 전세권자. 무슨 권자? 전세권자. 근데 법정상권자는 누구냐? 다시 법정상권자는 누구냐 하면 무조건 누구다? 빨리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 그리고 또 그럼 305조는 누구를 위해서 인정하는 거 빨리? 전세권자. 그래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법정상권 인정하고 그럼 기간이 만료해서 전세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 법정상권도 소멸하면서 건물은 뭐 한다? 철거. 그렇지. 그 다음에 자 366조 갑니다. 1. 동일. 1. 동일. 2.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다른 사람은 경락받았습니다. 몇 조? 366조. 자, 1 동일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락받은 갑은 무슨 지상권? 법정상권. 그럼 1 동일 토지에만 저당권, 건물에만 저당권, 토지와 건물에 동시에 실행하던 저당권 실행으로, 무슨 권 실행으로? 저당권 실행으로. 다시 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무조건 몇 조? 366조 법정상권. 지금 됐습니까? 예. 다시 1 동일 2 뭐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하든 토지만 저당권 설정하든 안감 토지와 건물에 동시에 저당권 설정하든 어쨌든 설정 당시에 뭐했다? 동일. 설정 당시에 뭐? 동일.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실행으로 달라지면은 몇 조? 366조. 근데 366조는 366조 가지고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게? 그럼 366조는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일괄 경매를 가지고 낸다 이게. 무슨 경매? 일괄 경매를 가지고 내는데 무슨 경매? 일괄 경매를 가지고 내는데 무슨 경매? 일괄 경매를 가지고 내는데 무슨 경매? 일괄 일괄 경매를 가지고 내는데 일괄 경매는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 결론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와 설정 당시에 뭐가 없으니까 건물이 없으니까. 그럼 일괄 경매는 됐습니까? 결론은 무슨 지상권 빨리? 법정 지상권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어디에만 저당권? 토지 이후에 무슨 축? 신축. 그럼 채무자가 못 갚았다 원칙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남인 건물 철거. 이게 원칙. 자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신축 했는데 그럼 일괄 경매는 기준이 뭐냐면 실행 당시에
무슨 당시에? 실행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하면은 동일하면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할 수 있고 일괄 경매하되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받을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면은 채무자가 못 갚았다. 원칙 1.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매 건물 철거 1. 1. 토지 이후에 신축했는데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됐습니까? 동일해도 원칙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매 건물 철거해도 좋고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할 수 있다? 일괄 경매. 하되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받을 수 없다. 그럼 다시 1.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실행 당시에 다르면은 무슨 경매 못하고 일괄 경매 못하고 그런 경우는 반드시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경남인 건물 뭐? 철거. 꼭 외워야 된다. 자, 일괄 경매 35번 일어나세요. 하는데 학원이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다시 일괄 경매 대라. 대라 빨리. 토지에만 저당권 이후에 신축해서 실행 요건은 무슨 당시에?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지만 무슨 경매? 일괄 경매. 하되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받을 수 없다. 다시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해가지고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은 동일하다고 해서 반드시 일괄 경매해야 되는 건 아니고 누가 선택? 저당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토지만 실행하면 경남인 건물 뭐? 철거하고 일괄 경매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일괄 경매하되 무슨 대금에 대해서만? 토지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받을 수 없다. 그럼 일괄 경매되는 경우는 결론은 법정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이유! 설정 당시에 뭐가 없기 때문에?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고 동일해야 된다고. 그래서 366조에서는 나왔다. 무슨 경매를 가야 된다? 일괄 경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그 다음. 끝났죠. 간단하잖아요. 그럼 그 외에 뭐 매매, 정려, 교환, 기타 등등으로 달라지면 무조건 무슨 법? 관습. 그럼 매매를 가지고 하자 말이에요. 매매를. 응? 매매를 가지고 1. 갑인데 갑이 무허가 신축했대 이게. 무허가 신축? 무허가 신축. 여러분 무허가 신축해도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하죠. 하잖아요. 근데 토지만을 사면서 병이 토지만을 사면서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무허가 건물도 법정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이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은 됐습니까? 법정상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그럼 305조와 366조는 무슨 규정이다? 빨리 강행규정. 건물 철거하고 법정상권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하면 유효무효 무효. 유효무효 무효. 유효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이게. 자, 그러면 좋다. 갑이 무허가 신축했다. 동일하잖아 일단은. 무조건 법은 따지면 되거든. 동일하잖아요. 토지만을 사면서 건물 철거 특약이 없으면 요거 잘 나옵니다. 무슨 건물 지상물도 무허가 지상물도 법정상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갑이 무허가 신축했습니다. 일단 동일하잖아요. 동일하잖아요. 건물만을 누가 병이 샀습니다. 매매. 자,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무슨 등기 못한다? 보존 등기 못하잖아요. 무슨 등기 못한다? 보존 등기 못하잖아요. 그래서 을은 병은 계약 당사자로서 뭐, 매수인일 뿐이지. 매수인일 뿐이지, 뭐, 소유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잖아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치? 소유권 이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무슨 지상권이 안 된다? 법정 지상권이 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 그냥 따지면 된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그다음 다시
그럼 지금까지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그러면 항상 예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칙 외우고 예외는 기억해야 되네, 그지? 자, 그럼 다시 갑갑. 갑이 무허가 신축했습니다. 동일하잖아요. 뭐 합니까? 동일하잖아, 그지? 됐습니까? 그럼 토지만을 을, 건물도 누구 을, 요거. 그럼 토지는 매매하고, 토지는 등기, 건물은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미등기잖아요. 그럼 자, 형식상으로 했다면 토지는 누구? 건물은 누구? 갑. 갑은 법정상권 돼야 되잖아, 그지? 근데 요것만 판례,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예외.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 하면은, 두 번 등기해야 되는데, 한 개만 등기하면은, 결론은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판례가 어떤 논리를 내세우냐 하면은, 이런 경우는 토지 누구? 을. 건물도 누구로 본다? 을 거로 본다. 누구들끼리 했으면? 자기들끼리 했으면. 당사자. 굳이 법정지상권 인정, 형식상으로 보면 갑이 법정지상권 돼야 되잖아, 그지? 동일했다고 달라졌잖아. 뭐만 등기? 토지만. 갑은 법정지상권 돼야 되지만, 토지 소유자가 매수인으로 있는 경우는 굳이 법정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는 토지 누구? 빨리 을. 건물도 누구? 을. 지금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이 토지에 저당권 설치하면 자기들끼리는 토지 을, 건물도 을 거로 보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이 저당권 설정할 때는 토지는 누구? 빨리 을. 건물은 누구? 갑. 해서 또 법정상권 될 수 없다. 그럼 요거는 꼭 이어옵니다. 무슨 게 매수?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 동일인이 이전, 동일인이 양수하고 뭐만 등기? 토지만 등기. 그럼 기억해야지. 무슨 게 매수? 함께 몇 번 등기? 두 번. 근데 몇 번만 등기? 한 번만. 무조건 결론 법정지상권 승립하지 않는다. 100%, 100%.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요걸 일명 무슨 게 매수? 함께 매수.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법정지상권 기본적인 이제 일반 이론이고, 시험은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시험은 법정지상권 중요 유형 몇 개? 철생이가 특허 8개. 몇 개? 8개. 잠깐 화장실 갔다 왔다가 넘어가면 갔다 왔다가.